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 수업에서 했던 것 중에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던, 실습했던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서버 구축 시간에 했었던 작업들, 즉, 아파치 MySQL PHP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과정은 이미 우리가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것들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가 이게 좀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도 이 컨텍스트 메뉴가 안 뜨죠. 자, 그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페이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셔도 붙여넣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카피한 다음에 저는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했고요. 에디트에서 요걸 하시던 아니면 Shift INS 요거는 인서트 키죠. 그래서 Shift 키와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기다리시면 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일단 먼저 할 테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이 아파치를 설치하는 걸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Shift Insert에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Yes를 누르고, 그럼 아파치가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번을 복사해서 또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이 루트 사용자, 즉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여기서 11111116개를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것처럼 이런 비밀번호는 그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때는 절대로 이런 이따위의 비밀번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어려운 비밀번호 쓰셔야 돼요. 특히나 이건 자신 개인정보를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비밀번호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11111 이렇게 입력하고 진행을 하시면 루트 유저의 비밀번호가 16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카피하고 이것을 붙여넣기를 하면 이번에는 이 PHP와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설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HP와 MySQL을 연동하기 위한 로직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은 아파치와 MySQL을 껐다 키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MySQL도 리스타트를 시켜줍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와 관련된 서버 측 소프트웨어들, 즉 아파치, PHP, MySQL을 전부 다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 웹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거죠.